그냥 와 이거밖에 안 나와. 진짜 솔직히 맛을 표현할 수가 없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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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이거밖에 안 나와. 조금 먹어봐. 매로 맛있어 매로. 저쪽으로 놔줘야 되겠다. 생선쌈이라 누나 약간 그 비만에 대한 게 좀 덜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고기쌈은 우리가 많이 먹어봤지만 그래서 아니 그냥 식구들 다 구지는 게 입안에서 그지 폭죽 노래하는 거 내가 나 빠바바바바바바 그냥 와 어, 나도 여기에 먹어봐야겠다. 애로의 느끼함하고 김치 담백하면 둘이 싸우는데 결국 김치 이기잖아. 어? 김치 대단한 거야. 김치가 순간 떡만 버려 그냥. 밥도 찾기 어렵겠다 하나 선택하기가. 김치에 하고 너무 힘들어. 오늘이 제일 힘든 거 같아. 어. 너무 다 맛있으니까. 줄게요. 또 뭐지? 나왔다. 뭐야? 줄게요. 또 뭐지? 나왔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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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만두 전골이야. 와. 아 여기도 명태가 들어가네? 네, 황태, 황태. 우와. 이쪽 황태. 이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자, 만두를 한번 떠볼까요, 만두를? 자, 만두를 먹어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는 그냥 정말 건강식이에요. 그걸로. 누나 마 여기는 내가 볼 때 맛은 아니고 금 국물 보니까 일단 금그 건강은 돼 있어. 황태국물. 누나 나는 이북만두가 뭐든 이북식이죠. 이북식이잖아. 응. 맞아 이북식. 이북만두는 마늘을 많이 안 넣어. 그래서 양념적인 느낌이 아니고 그냥 되게 담백해. 이게 담백해. 그런데 속이 너무 꽉 찼어요. 그래서 와, 이게 몇 개 먹으면 되게 배불러요. 근데 이런 거를 홍성 씨는 안 좋아가지고 막 10개씩 다른 거는 시스템이 없는데 10개요? 꽤 잘 먹고 그다음에 만두는 그냥 들어가요.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진짜 잘 먹는 거 진짜 잘 먹는 거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제 느낌에는 누나네 만두는 안 물리는 누나네 국물도 그렇고 일단 먼저 특징은요 양념장을 만드실 때 황태를 육수로 쓴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고춧가루, 새우젓, 다진 마늘, 다시마가루 정도를 넣어서 잘 섞어주고요. 먼저 쇠고기 육수를 낸 다음에 육수는 소고기는 말린 다음에 찢으세요. 그런 다음에 황태포, 표고버섯, 고사리, 배추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삥 둘러서 예쁘게 담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왕만두를 딱 넣으시고 양념장을 풀고 보글보글 끓이면서 먹으면은 한 끼 식사였으면 정말 너무 짱입니다. 사실 좀 자극적으로 먹다가 한 방에 나나? 처음에는 맛이 없지. 계속 심심하게 먹다 보니까 이제 누나 이제 그래서 입맛이 느끼지.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아니, 이게 입맛이 좋아 이거야. 자극적인 거 좋아하다가 받게 돼요. 심심한 게 더 좋아. 너무 맛있지 않아? 맛있어. 진짜 심심한 건 좋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정말 제일 많이 심심한 거 좋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치? 네. 심심한 만두에다가 김치를 자정없이 싸는 거야. 아, 근데 이거 이거 싸줘야 되잖아. 아마 이걸 한 입에 또 넣는다고? 이거 하나 최초에 먹자, 쇼야. 이 심심한 건데, 이 정도면. 도대체 뭐가 심심한지 모르겠어요, 이걸 다 드시고. 안다. 거의 배추 한 포인데? 안다. 거의 배추 한 포인데? 야, 이거 진짜. 방금 턱받이 벌써 다.
속이 부르르 떨렸어. 배추 한 포인데? 어? 야 이거 한 포인데? 어? 야 이거 무슨 덥자? 방금 턱 빠질 뻔했어. 턱이 부르르 떨렸어. 턱 빠질 뻔했어. 나는 이제 날 호동이 먹는 거보다 배가 불러 들어와. 아, 진짜.